타이거 우즈. 9번 홀 버디가 살렸다. 극적인 본선 진출. PGA 투어 파워스 인슈어런스 오픈. 점. 주말에도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 43미국을 볼 수 있게 됐다. 우즈가 극적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9번 홀에서 잡아낸 버디가 우즈를 살렸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우즈는 후반 8번 홀까지 2분파로 본선 진출이 불안했으나 9번 홀에서 극적인 버디로 1년 만에 도전한 정규투에서 3-4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우즈는 27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무헤의 트리파인스 노스 코스 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690만 달러 이틀째 경기에서 1타를 줄여 합계 1언더파 143타 72에서 71를 쳐 순위를 21개 단 끌어 올려 공동 65위에 올랐다. 우즈는 PGA 투어 정규 대회에서 2015년 8월 윈덤 챔피언십 이후 처음이다. 우즈는 버디 4개, 보기와 더블 보기를 1개 기록했다. 전반에 버디 없이 13번 홀, 파4에서 더블 보기를 범해 컷 오프를 걱정했던 우즈는 후반 들어 1, 5, 7번 홀에서 버디를 골라내 언더파로 돌아갔다. 그러나 8번 홀, 파3에서 그린을 놓쳐 보기가 돼 살얼음판을 걸었다. 9번 홀, 파5556야드에서 세컨드샷을 그린에 올린 뒤 2퍼트로 마감하면서 버디가 됐다. 우즈는 328개 대회에 출전해 79승을 올렸다. 가장 많은 우승을 한 2000년에는 20개 대회에 출전해 9승을 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시우 23시 제대한통운과 강성훈 31시 제대한통운 이본선에 올랐다. 김시우는 2언더파 강성훈은 1언더파를 기록했다.